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해서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느냐 하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이었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듭나야 되는 거 남아있죠.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육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임하신 걸 뭐라고 표현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요.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증거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다. 자, 왜 옆구리에 찔렸느냐? 이 옆구리, 이게 히브리 말로 야렉이라는 허벅지라는 의미도 되고 허리라는 의미도 되고 그런 단어의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의 그 후손을 낳는 자녀를 낳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그냥 찔린 게 아니에요. 물과 피를 거기서 그냥 쏟은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의 자손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리신 거예요. 이 옆구리가 어디예요? 갈비뼈. 바로 하와를 이 갈비뼈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여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는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자예요. 그 힘과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 어디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시니까.
아멘.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신 건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아멘.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과 사망 가운데 놓이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을 물세례라고 이제 말하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물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할례 받은 자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표징을 가져요. 그 할례를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표징? 약속의 표징.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표징.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은 어디다 했냐 하면 남자의 양기의 할례를 받는 건 피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요. 피의 자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낳아진 피의 자녀. 흔적을 가진 자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냥 이스라엘이고 그냥 할례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신약과 연결을 하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 예수 그리 십자가를 가진 게 표징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된 표징이요 그것이 아들이 된 표징이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표징을 어디다 가지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하냐면 우리 심령에 가지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걸 말해요. 외적인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가 할례라고 말했고 그 외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 골로새 2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몸을 벗은 할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요.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 예수님 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난 거듭난 자요 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말하지만 실상으로 거듭난 자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령 세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의식으로는 물 세례도 한 번 받는 거고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나타나는 의식으로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 물과 피로 거듭난 거 그 피로 태어난 거는 한 번 태어난 거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건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기는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로 예수 믿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양육시키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죠. 그걸 젖이라고 표현해. 말씀을 계속 먹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젖을 맨날 맨날 먹을 때 이 젖은 성령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임할 때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벗어버리는 게 세례잖아요. 그게 육적인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말씀을 먹고 하나하나 자라날 때는 그 아이의 태어난 아이로서 자라나는 거죠.
그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은 어떻게 자라나냐? 우리 육체가 젖을 먹어야 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서 이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고 내 안에서 아멘 받고 아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아멘 먹을 때 이 안에 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소화가 되어지니까 몸의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어지니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진액을 빨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에 있었던 그것은 잘라져야 그 예수님의 속성에 가서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에게는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되는 거예요. 잘라진 자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건 이 죄의 속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잘라졌는데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러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먹어야지만 이 죄의 속성이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수처럼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죽을 먹이죠. 그 다음엔 밥을 먹이잖아요. 그 다음엔 고기를 먹여요. 말씀은 점점 더욱더 그 정말 젖을 먹던 자들이 밥을 먹게 되어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순종된 만큼 그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지는 만큼 자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라난 만큼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되어지고 더 좋은 말씀을 먹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유교병, 무교병으로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교병,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오직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내가 먹어야 하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돼요. 절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 누룩은 성경에서 이제 좋은 건 나쁜 건 얘기하지만 나쁜 거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론들, 지식들, 사람의 생각으로 푸른 것들 이런 것들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땐 이 세상 것을 거기다 가미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플러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성령에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풀어질 때에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하고 온전한 무교병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무교병은 아주 질기고 딱딱해요. 이렇게 찢을 때도 잘 안 찢어져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뜯어먹고 뭐 식초에 찍어 먹어요. 왜 식초에 찍어 먹냐? 부드러워지라고. 룻기에 나오죠? 초를 딱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식초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식초를 회용에 묻혀서 말리셨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 왜 그 떡을 갖다 식초에 찍어 먹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내게 먹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떡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되지 않냐고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부드러운 젖 같은 걸 주지만 그래도 그 젖도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고 순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고 순전하다는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흘리신 피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찢기신 살, 그 찔리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고 그가 창에 찔리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벗어지게 되어지고 그가 조롱을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조롱에서 벗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즉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거듭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의미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끊어진 자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하는 말씀이 이 거듭난 자에게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소망. 산 소망이 있대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무엇으로 거듭났느냐를 말해요.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럽지도 않고 날마다 그 생명은 창창하기 때문에 쇠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변게 될 수가 없어요.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펄떡펄떡 뛰다가 그 다음에는 코가 빠져요. 그 다음에는 왜? 더럽혀져요. 그 생명은 더럽혀지지 않는데 그 생명은 쇠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 생명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아닌 것으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쇠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아요. 다른 게 들어오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누룩은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그래서 주님은 누룩으로 표현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놓고 헤롯의 누룩도 조심해라. 그리고 그것을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먹고 거듭난 자라면 그런 사람은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산소망. 거기에 분명히 살았다는 말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을 말해.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매일 우리의 삶은 항상 그 하늘의 생명, 영생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아니 거듭났다면서 왜 맨날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걱정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그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면 이 땅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건 구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서 자연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고 소망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그 하늘의 것을 바라니까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와도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신나게 하니까 나는 살아. 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뚫어도 내가 죽음받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 거듭났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는 게 사형리 따라서 하고 마지막에 따라서 기도 따라서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고 아멘 하면 나 거듭났어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영혼들을 속이지 마세요. 거듭남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죄와 사망에 놓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나?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말씀인가? 아니요. 반드시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해서 내게 생명으로 주셔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생명으로 전해 주어야 해요.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식을 많이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차지니까 언제든지 생명을 나눌 수 있어요. 엄마가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요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요리를 만들 수 없어요. 말씀은 바로 재료예요. 요리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재료를 쌓아놓고 그 요리를 성령님이 다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할 뿐인 거예요. 그럼 이 입술이 나올 때 듣는 사람은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데 그 요리를 누가 잘 만드냐면 성령님이 잘 만드시는데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말씀을 풀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을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알아줘야 되고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아니요. 저 그거 해봤거든요. 그러면 뭔가 성령의 어떤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말씀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접할 때에 그 말씀을 성령님이 깨달아 열어줄 때 이게 내 거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니까.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 뭐가 써진지 알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줄줄줄줄 만날 외워가지고 잘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거는 생명으로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머리만 커진 거야. 이게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을 떱니다. 이 영적 교만.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다고 해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이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리는 약할 대로 약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잘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어른이라고
나는 뭔가를 안다고. 지체 장애자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때를 따라서 자라나고 그래서 온전하게 그 시기적으로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세 살짜리, 네 살짜리마다 그 자라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키워 가세요. 내가 그 젖을 얼만큼 사모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같이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 젖을 사모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착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먹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자라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자라나니까 소망이 더 자라나고 생명이 더 충만하니까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왜 똑바로 해야 되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되니까 저 하늘에 있는 유업,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은 죽은 자로 살리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은사를 받아야 치유를 할 수 있나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내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거 했다고 자기를 높이면 쓰임받고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생명을 가진 자, 산 소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늘에 간직했다는 이 유업, 그러니까 하늘에만 들어갈 수 있는 유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때 들어갈 수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냥 아들이라고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야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그 씨를 갖고 태어나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없이 어떻게 그의 씨가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냐 이거죠. 어떻게 그의 아들도 아니면서 유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말로 내가 아들이고 내가 상속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유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 3장 27절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그리고 29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잃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28절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상속자가 돼서 그 유업을 얻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 15절 계시록 22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유맹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안에 들어갈 자와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 유업을 잊지 못할 자가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요? 예수님의 그 피에 빨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에 왜 나가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죄를 지은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놨어요? 아니면 화염검으로 둘렀어요? 화염검으로 둘러서 못 먹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죄의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렸다는 말은 생명나무와 우리 사이를 가렸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내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힘입지 않고는 거룩함을 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 전에 꼭 피를 힘입는 회개라는 단계를 우리가 거치는 거죠. 피를 뿌려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내려요? 생명강이 흘러내리더라.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더라. 그런데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강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생명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되어졌어야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온몸을 흘러서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개들, 영접했다고 하지만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개들, 점술가, 점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이 진실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예언자들은 참으로 귀한 분이지만 이 점술가처럼 예언하는 자들을 또 음행하는 자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살인자들, 사람을, 영혼들을 죽이고 있어요. 영혼들을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죽인다고 생각도 못하고 너무 뻔뻔하고 떳떳해. 이런 사람들 다 살인자예요. 우상 숭배자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지만 사실상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들은 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 밖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달리니 죄의 사람이 아닌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 5절 말씀이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거듭나고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그 능력으로 그냥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보호해 주셔. 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무장하려고 무장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생명을 추구하고 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주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어떤 자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늘 들었으면 그런 거 해서 믿어야 돼요. 듣고 마는 거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꼭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경험한 거로 말씀이 생명으로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이 1년을 살아서 있어요. 네, 뭐 여기서 1년을 살아서 계속 역사를 하셔요. 제가 뭐에 그 1년이 찝혔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포도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들포도를 내냐 이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1년을 맴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심었으면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자인데 내게서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게 네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나타나니?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죽여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빛이니까 빛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내 생각 바꿔주세요. 내 마음 바꿔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자연히 말씀을 딱 받는 그 순간에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만 생각을 하셔도 아 내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잖아요. 그렇게 그 생명을 구하는 자는 분명히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씩 딱 이렇게 새기세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다 이길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은혜 이것은 능력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전 지금 막 이 심령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벅차가지고요.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를 해요. 막
기쁨이 넘치게 막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이끄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방법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요. 믿어라. 믿어라는 말은 그래서 죽어라는 말과 똑같아요. 믿는다는 건 이전의 죄의 사람이 죽어야 믿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게 성경 읽고 믿는 게 기도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생활하는 건 믿다 보면 자연히 그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면서 주님 말씀이 사모 안 된다면 이상한 거죠. 믿는다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만 의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믿음과 함께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고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한다는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당연한 거를 뭘 자랑을 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금과 같은 믿음. 근데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아세요. 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분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간 것만 부러워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거를 허락했어요.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허락했어.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에녹만 그게 허락된 게 아니라. 그러면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다 하늘 올라간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길로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사서 생명이 충만해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 에녹을 부러워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에녹과 같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열심히 말씀 생명으로 드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대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불의 연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노력해서 막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들은 고행을 하지만 우리는 고행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고행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나무뿌리를 뽑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육의 생각은 죽고 믿으면 돼요. 하라 그럼 그냥 하면 돼. 하지 말라 그냥 안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 안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좋죠? 너무 쉬워요.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믿는 건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냥 행복하면 돼.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셨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 주시면 가지면 돼요.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 훈련 받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뭔가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으려니까 뭐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제가 혼자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밥 먹고 그냥 노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는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지금 나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뭔가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너는 말씀과 기도만 전혀 힘써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탁 떠오르는 게, 아 그렇지, 마가다락방에서 말씀과 기도를 전혀 힘쓰라 그러셔서 그들이 그냥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 주님이 나를 이끌 때까지 나는 이것만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냐.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고립의 순간, 그 기다림의 훈련, 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하는 건 내 일인가? 주님 일이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넌 오늘 지금 말씀과 기도만 하고 기다려. 그러면 그냥 난 순종 잘하면 난 구원받잖아. 내가 뭘 그렇게 하려고 들고 해야 된다고 부담감을 가지고는 막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해요. 가라 그러시면 가고, 누가 와달라 그러면 가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쉬면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죠. 주님, 그냥 저한테 한 영혼만 살리라고 하면 전 그냥 한 영혼만 하고 갈게요. 한 영혼을 살리든 두 영혼을 살리든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끄실 거니까 아버지 뜻대로 나를 하옵소서. 나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게요. 그러니까 뺑뺑이 이제 다 돌리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 또 쉬게도 하시고 그 다음엔 또 가게도 하시고 더 바빠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다 감사, 감사, 감사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만 하시면 돼요. 준비도 그분이 시키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생명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것만 그냥 간구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때 필요한 건 뭐 일꾼한테 도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그 금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나오게 하시니까 당연히 단련을 받겠죠. 불로 연단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니까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근심할 시험들, 고난이 다가올 땐 근심해요. 근데 이 근심은 무슨 근심이에요? 육의 근심이 아니라 땅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근심, 신령한 근심이잖아요. 근데 이 신령한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익. 그러니까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4절에는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리고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원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 항상 기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간구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와 간구가 어디에서부터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며, 요 두 말을 야고보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은 구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건 생명을 구하는 심령이 먼저 돼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랬거든요. 잠깐 근심할 일이 있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근심이 나로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나로 그 다음에 하신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7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내가 근심이 있는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이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근심된 일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가졌던 어려움들 또 남들하고 비교할 때 왜 나는 저런 것이 없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위축되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더하여서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다 무기가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런 상황의 노인자들이 나가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이해해봐야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그 아픔에서부터 승리를 해봤어야 그 사람들을 예수 있게로 인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상을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상처 입었던 것이 유익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할 때 보석이 박혀요. 상처 입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고 이것이 또한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니까 또 보석이 되어져요. 내가 보석집으로 잘 치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어떻게 얻어져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남이 산소망을 갖게 하고 그 산소망이 날마다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바로 그 산소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됐다는 확신이 있을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이 내가 있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확신이 있을 때 그거를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이에요? 바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의 옷. 그것을 그리스도의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그거를 취해서 내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은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살 때 입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입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 죄의 사람 이 생각은 자꾸 떠오르고 나를 이 길로 이끌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거는 잘라버리고 생명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늘 생명으로 나가고 늘 기도와 간구로 나가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 주님의 능력이 다 보호하셔서 우리와 함께 호위하시면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아가는 길에 이 모든 과정이 오직 믿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아무 염려 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삶은 내 생각이 죽어진 자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걸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축복이에요. 그 아들의 축복을 얻으라고 주님은 너무나 많은 글을 써놨어요. 그와 같이 주님은 간절히 간절히 진실로 진실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오리 여기는 자를 주님이 결단코 괜찮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다시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거든. 세상의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버리는 자를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귀하다고 느끼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그냥 더럽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피에 빠셔야 되는데 그 피에 빠는 게 뭐야? 말씀 앞에 또 빨고 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야, 신난다. 이거는요, 경험해봐야 이 신나는 걸 아세요. 얼마만큼 주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 즐거울 수 있는지는 경험한 자가 아니면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하셔야죠. 다만 지금 내게 요구하는 건 내게 맡겨라. 너는 내게 거하고. 믿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죽어라. 그 다음에 살아라야.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차별이 없어요. 목사가 될 자의 믿음이나 목사가 된 자의 믿음이나 오늘 평신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뿐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거듭난 자인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가진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그 하늘에 감춰진 주님이 다시 가지고 오실 그 엄청난 유업이라는 것을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내 마음에 정말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